아, 오늘 아침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따릉따릉따릉따릉. 따릉.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인재연구소.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홈페이지에요. 네, 그 중앙에 보시면 그 교육 카테고리 그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네. 아, 네, 자세한 내용이 네, 거기 써 있습니다. 네, 거기로 쭉 가셔가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고객님. 아, 네. 아,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네, 그 밑에 이제 관리자에게 조금 연락을 드려야, 네. 아, 네, 고객님. 아, 네. 아유, 고객님. 네, 그렇, 아, 네. 지금 30분이나 지났는데. 아, 네, 고객님. 그 밑에 그 카톡에 보면은 그 관리자, 네, 거기에서 그거는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 예, 네. 아, 그쪽 부분은 제가 잘, 네, 담당이 아니라서, 네, 그 밑으로 좀 확인을, 네, 시간이 조금 이게 많이 지났는데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여행 갔다가 겪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 가신 분들은 모스버거라고 꼭 한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모스버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슬로우푸드라고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버거예요. 그런데 제가 흥미로웠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붐볐었는데, 어떤 노인분이 자기가 대리버거라고 이제 그런 맛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메뉴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일이 그거를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그 맛을 그 직원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 업무에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진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인드로 천천히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시간은 걸렸지만, 정말 지 모스버거만의 차별성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스버거의 기본 정신을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 슬로우버거라는 컨셉이 흥미로웠는데, 이 수제버거로 정말 인상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972년에 창업한 모스버거의 기본 정신을 찾아보니까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 행동. 청결한 매장. 훌륭한 인격이 있는 매장. 고객에게 마음의 평안, 따뜻함을 선사한다. 이런 모토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의 특성화, 어떤 서비스 철학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